예능부대가 될 거야. 예능 학생가 모여서 이재상 사람들에게 많은 웃음을 주고자. 내 꿈은 방송국 PD인데, 그게 뭐 음악 방송 PD도 좋고, 뭐 드라마 PD도 좋고, 뭐 그런 거지 뭐. PD. 내 꿈 PD. 나는 광고 카피라이터가 되거나 방송 작가가. 야? 내 꿈은 음악 방송 PD야. 예진 짜음. 꿈이 뭐냐는? 많이 봤는데 TV 보면 그냥 재밌고 그러다 보면 어린 마음에 막 내가 만들어 보고 싶고 그런 기분이 들잖아. 나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크면서 서서히 구체적인 목표가 잡혀지고 이제 대학도 어디 가고 싶다 이렇게 돼가지고 나는 필이야 될 거야. 솔직히 광고는 내가 원래부터 되고 싶었고 방송 작가는 내가 지금 진짜 무한도전을 그 황소 특집 황소랑 그 씨름할 때부터 봤었단 말이야. 근데 진짜 너무 재밌는 거야. 내 꿈이 하나 있다면 진짜 방송 작가가 돼서 그 무한도전의 작가가 되는 거야. 정말 그래서 그거 보고 사람들이 웃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내 올해 꿈이기도 하고. 언니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언니의 영향으로 음악 방송을 많이 보다 보니까 나도 저걸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는 오빠 때문에 꿈을 가지게 됐는데 오빠 어릴 때 갑자기 어느 날 강과 태연의 친한 친구를 듣더라고. 라디오를 갑자기 틀더라고. 그때부터 오빠 때문에 듣게 됐는데 그게 이제 초등학생 때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라디오를 들었으니까 되게 오래됐는데 그것 때문에 라디오 작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하게 됐죠. 내가 PD가 된다면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다음에 다수의 대중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따뜻한 마음과 그다음에 배려심, 행복감을 심어줄 거야.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거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런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 내 음악 방송 PD가 되면 무대 효과를 좀 막 다양하게 하고 신인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무대도 만들어주고 막 뭐 유명한 가수들은 유명한 그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나름의 무대도 마련해주고 뭐 그렇게 하고 만약에 드라마를 제작하는 PD가 되면은 이제 막 풍경도 막 아름답게 막 나오게 하고
좀 막장 아니게 순수하게 막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드라마 만들고 싶어. 당연히 재밌는 거 해야지. 어떻게 재밌는 거? 어? 재밌는 거. 일단 뭐 아이돌 대거 출연 뭐 보장하고 뭐 선물 쏘고 뭐 그런 거지 뭐. 뭐 따로 있나? 솔직히 여기가 생태공원 같은 거인데 이런 걸 그런 것들 다 잘 살리면 좋고 되게 여기 솔직히 생각보다 공원 치고는 되게 넓고 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원의 개념이랑은 좀 많이 다르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리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를 되게 잘 살려서 그리고 되게 이 공원 같지 않은 느낌을 주고 싶어. 그런 것들을 철학 같은 거에 담아서 나타내고 싶어. 일단은 PD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서 음악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꿈에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도전도 하고 이런 대회도 많이 출전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네, 성을 배하려고 했었어요. 연출가거든요. 연극 연출가인데 여기서 대본도 쓰고 시나리오도 쓰고 네. 극에 대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 어떤 꿈이 어떤 무엇이길래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저는 방송가에 시작하기 위해 이 꿈을 찾았어요. 그럼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된 소감이나 각오 한마디만 부탁드려요. 경호가 짱이고요. 경호가 1등 할 거예요. 도심 속에 쉼터라고 할 수 있겠지? 서울은 삭막한 곳이니까 이런 자연적인 분위기가 사는 곳은 좀 서울과 동떨어진 숲유도밖에 없지 않을까? 자연도 나무도 많아서 공기도 좋은 것 같고 다른 곳과 다르게 지나가다 보면은 사람들도 막 손잡고 천천히 걸어다니고 그렇게 다들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서 학생들한테 이런 공간도 한번 느껴봐라 하면서 이런 공간을 처음 선택한 것 같은데 보면 약간 나는 그런 거에 많이 느끼고 있으면 여기도 애들 말처럼 뭐 쉼터 같은 것도 되지만 아까 이제 작년에는 이사동이었다면 이번에는 여기를 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하게 찍을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우리는 카메라 하나 가지고 사진 찍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소소한 우리의 이야기들 우리의 꿈을 향한 도전 이런 것을 하나의 스토리가 아닌 다큐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신선한 것 같아. 다른 팀들 하는 거 보면 진짜 막 연기도 되게 잘하고 시나리오도 진짜 사실 어쩌다 한 번씩은 좀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잘 되려나? 우리도 저렇게 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문제 될 것 같아. 야 오늘 완전 재밌었지 않냐? 아 난 좀 힘들었는데. 아니야 우리 완전 잘했어. 괜찮아. 그러니까 야 우리 완전 잘했어. 우리 100% 잘했네. 우리 다음에 커서 방송국에 있으면 만나야지. 당연하지. 야 당연히다 PD. 야 그럼 우리 파이팅 한번 할까? 헐. 하나 둘 셋 파이팅! 영상고 수천 그린빌라 100일로 야 저거 국회의사당이래.